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타리스트 최원성님과 함께 IK 멀티미디어의 앰플리튜브 톤 X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앰플리튜브 톤 X에 내장되어 있던 프리셋 사운드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석씨가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어떤 방식으로 앰플리튜브 톤 X를 활용하셨는지 여쭤보고 다양한 활용 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네. 톤 X가 한국에 수입이 되기 이전부터 네. 네. 이 원석씨가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입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잠깐 이제 촬영 전에 이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원석씨가 톤엑스를 다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잘 다루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석 씨가 이 장비에 굉장히 진심인 네네, 맞습니다. 연주자고 네. 저희 저나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장비를 좋아하지만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는 간혹 이 멀티 이펙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는 연주자들도 있고. 이런 톤엑스나 이 쿼드 콜텍스처럼 최신식 기기에 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펙터 타임즈를 약간 공장 형식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준비가 다뤄봤던 장비들 아니면은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이 설명이 충분하게 전달이 네.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원석 씨가 아까 세팅을 하면서 컴퓨터와 그러니까 맥과 톤엑스로 오가면서 세팅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잘 다루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네. 활용 방법 네네네. 어떻게 썼는지 팁들을 오늘 좀 네. 다는 아니더라도 꿀팁들을 좀 방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제가 톤엑스를 처음에 사게 된 계기가 네. 그 톤엑스 그러니까 IK 멀티미디어에서 조보나마사의 덤블 앰프 덤블 앰프를 회사에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하드웨어로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덤블 앰프 사운드를 이제 써보고 싶어서 이제 앰프 이거 톤엑스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환경 그 HX 스톰프나 뭐 이런 거에다 FX 루프에다 넣어가지고 캐비넷은 또 제가 원하는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연성을 좀 더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재즈라고 그쵸. 했었던 네네. 거 그게 네. 보니까 덤블이 맞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네. 오, 덤블에서 네. 재즈 모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세팅을 해놨고 네. 클린 사운드에다가 이제 그냥 페달 플랫폼처럼 네. 여러 가지 페달을 밟아서 이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볼 네. 겁니다. 지금 상태는 톤엑스에 있는 캐비넷만 사용하는 네. 상태입니다.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네. 뭐 코러스 같은 거를 걸어서 존 스코필드 같은 소리를 네.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덤블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를 네. 아예 걸어서 약간 네. 뭐 제이로켓의 HR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약간 로벤 포드나 뭐 그런 사운드를 네. 낼 수도 있고
지금 그 사운드 들어보면 네. 원석 씨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다양한 톤을 이제 뭐 메이킹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원석 씨를 팔로우하면서 이제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좀 그러니까 미들로우 쪽이 네네. 좀 강조된 앰프 타입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톤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아티스트 아니면 뮤지션의 몫이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물론 지금 원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재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사실 기타리스트 세션 네. 출신이셨고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 성공하셨는데 그 적재님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한 가요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적재님 음악에는 요런 톤이 되게 잘 묻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세션 하실 때도 요런 톤으로 세팅해서 좀 잘 쓰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이제 요거를 저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악기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음악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연주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너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악기를 좀 많이 사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다 프로세션이잖아요. 은총 씨도 그렇고 원석 씨도 그렇고 두 분 다 프로세션인데 제일 궁금한 점이 뭐냐면 실제로 저도 이 버즈비 매장에 있으면서 최근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앰프의 대안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무대에서도 큰 무대건 작은 무대건 대부분 다 네네. 그렇죠. 앰프 마이킹.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은 프로세션 연주자들이 앰프 없이 무대에서 앰프 없이 네네. 쿼드콜텍스나 이런 토넥스 뭐 UAFX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사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두 분한테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이 프로세션 입장에서 무대에서 문제가 없다 전혀 뭐 앰프에 마이킹을 했을 때 다른 사운드에 간섭도 없다 했을 때 앰프를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이런 토넥스를 끝까지 고집을 하실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앰프로 길들여져 있는 연주자들은 앰프 사운드가 최고다 지금도 아무리 디지털로 많이 복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앰프 사운드는 앰프 사운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편하고 정말 좋은지 무대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가실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원석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게스트는 원석 씨니까 뭐 원석 씨 말을 좀 뒤로 밀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앰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앰프가 좋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그 앰프를 쓰기 위해서 저는 그 커스텀 오디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근데 앰프를 쓰기 위해서 커스텀 오디오를 이용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세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투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는 공연이 아니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 있는 거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 콘서트가 개인 솔로 콘서트가 아니면 그냥 굳이 또 앰프를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용 문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코드 콜텍스라든가 이런 캠퍼 아니면 혹은 이런 거 샀을 때는 그러니까 멀티 형태의 페달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곡의 셋리스트에 따라서 한 번 밟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이제 내가 내 공연이 아닌데 앰프를 써서 그 커스텀 오디오까지 세팅을 해서 하기에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그 용달차 와가지고 그 이제 투어 버스 그쵸?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네. 제가 일본 투어를 가면 첫째 날 세팅하면은 테크니션이 내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일단은 그냥 봐요. 그 다음에 제 기타 제 장비를 다 맡기면 저는 그냥 공연장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기타 줄도 다 갈아 놓고 제가 줄 높이 게이지라든가 이런 거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매 공연마다 줄도 깔려 있고 뭐 이펙터도 다 세팅돼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일은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 뭐 저기 뭐 다음 날은 뭐 광주 이러는데 앰프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미 여기에 물들었기 편한 거에 물들었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맞아. 가지 않겠는가. 원석 씨는 어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이게 뭐
앰프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내 앰프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렌탈 업체의 맞아요, 앰프를 맞습니다.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앰프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앰프 상태에 따라서 그쵸.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동일한 그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네, 동일한 모델이어도. 근데 이런 디지털 모델링이나 뭐 토넥스 같은 것 마찬가지고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내가 광주를 가든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일정한 소리가 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게 어떤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안정감을 줘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덤블 소리들이 있는데 네. 개인이 좀 많이 걸린 덤블 사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일단 그냥 토넥스 기본 캐비넷을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캐비넷을 제가 HX 스톰프에 있는 걸로 바꿔서 한번 네. 들어보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넥스 캐비넷. 네. 네. 오. 용암이 끓고 있죠. 용암이 끓어요 지금.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퍼즈도 한번 밟아볼까요? 네. 좋아요. 아. 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캐비넷 바꾼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캐비넷을 바꾸게 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캐비넷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캐비넷을 비활성화를 시키고 네. 그러면 아예 색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엄청 라이트해졌네요. 네. 스톰프 안에 있는 캐비넷 쓰니까 뭐 네. 설정을 제가 어떻게 해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이크 성향 그 앰프 그 캐비넷 받는 마이크 성향도 좀 다른 느낌도 있고 확실히 그렇죠. 그 이 층고가 있다고 하면 좀 층고가 좀 달라진 느낌도 있고 그 공간감이 확실히 좀 다른 세팅감을 확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뭐 스튜디오에서는 뭐 연주자가 원하면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도 선택할 수 있고 네. 캐비닛도 선택할 수 있고 헤드 혹은 나는 콤보 쓸래 아니면은 뭐 앰비언트 마이크를 어떻게 막 수십 대를 난 달아보고 실험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무대에서는 한 곡 끝날 때마다 그걸 변경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어렵죠. 근데 이렇게 토넥스 같은 경우 뭐 토넥스를 포함한 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토넥스에서 양질의 사운드를 불러다가 HX 스톰프의 캐비넷을 합쳐서 사용을 한다. 라든 이러면은 정말 무궁무진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션 연주자들한테는 특히나 더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원석 씨 나온 김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주변에서 그 어떤 톤 잡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 덤블류 앰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존 메이어, 조보나마사, 뭐 그리고 뭐 아까 뭐 로벤포드, 뭐 우리가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덤블류 앰프를 썼는데 실제로 그래서 덤블 앰프 복각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를 접했을 때 그게 앰프 헤드가 됐던 이펙터가 됐던 간에 그 이런 좀 두텁고 이렇게 무겁게 나오잖아요 소리가. 네. 뭐 클린톤도 마찬가지. 맞아요. 이거를 이게 픽업 셀렉터 특히나 이제 스트랫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톤 우리 되게 이제 스웰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잡을 때
생각보다 이 톤을 잡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샀는데 막상 만져보면 무겁게 나는 이 소리에 대해서 좀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네. 그게 이제 원석 씨만의 좀 들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생톤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펙터가 전혀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태는 거의 없고 뭐 약간 판테온이나 이런 로우 게인 페달로 베이스를 좀 깎아주고 하이를 좀 올려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펙터 타임에서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프리라는 개념으로 일단 하나를 잡아놓고 간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그 덤블의 어떤 기초 사운드가 좋은 게 뭐냐면 미들도 단단하고 로우도 그렇죠. 단단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뭐 스트렛을 치더라도 사실 브릿지 픽업 같은 걸로 치면은 엄청 귀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앰프인 것 같고 그게 너무 많이 눌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로우 게인 페달로 살짝 부스팅을 해서 기본 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브 오버 드라이브나 디스토션 같은 거를 쌓아서 이렇게 네.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 덤블 앰프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덤벼드셨다가 좀 실패하고 아니면 아 나랑 안 맞나 해서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단에 두는 이펙터로 어떤 톤 보정을 또 좀 하셔서 쓰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로우게인은 이제 걸어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게 결론은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좀 강하게 쳤을 때 살짝 크런치한 감도 있고 네. 이제 살짝 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클린 톤적인 그렇죠. 걸 얻어내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신다. 네네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다음 또 뭐 어떤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조보나마사가 쓰는 세팅을 복각한 게 있거든요. 16번. 네. 네. 그래서 보나마사 세팅을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조보나마사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요? 악기도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그 사람의 톤을 좋아하는 있게? 건가요? 아, 그 사람의 톤을 좋아하죠. 아, 톤을 그래? 좋아하죠. 네. 톤은 또 덤블 사운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사실 보나마사를 그렇게 뭐 팔로우하는 뮤지션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원석 씨 말처럼 톤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이제 이 사운드 톤을 들으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온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멋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특정 장르가 아니서 좀 음악에 묻히기도 좀 어려운 그쵸. 톤이기도 해요. 워낙 연주자가 되려 사운드에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 아티스트로서는 되게 멋진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장르 저 장르에 다 묻히기에는 좀 어려운 톤이잖아요. 맞아요. 원석 씨 같은 경우 이걸 어떤 거에 많이 쓰셨어요? 이런 사운드는 보통 솔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나 튀어나와야 된다. 아 네. 아니면 이런 건가요? 자 이제 공연 끝날 때쯤에 네. 오늘 이제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기타를 채워서 한 곡이 계속 뱀프로 막 돌고 있을 네. 때 기타 솔로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이런 사운드를 많이. 나 오늘 아티스트보다 약간 좀 튀어야겠다. 네. 네. 내가 최원석이다. 네. 그런 아, 사운드로 튀어나올 때 덤블류의 그런 하이게인? 하이게인 덤블 사운드가 되게 엄청 많이 뚫고 나와요. 어떤 밴드 사운드라도 엄청 잘 들리더라고. 솔로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석 씨가 지금 보면은 많은 류의 앰프가 있지만 어쨌든 자기 색깔을 이미 정하셨네요. 나는 덤블 앰프 류에서 내 사운드 메이킹을 시작 하는 그쵸. 걸로 시작해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요즘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기타보다 일단은 앰프 쪽에서 자기 색깔을 먼저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앰프가 뭐 나랑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타만 에쿠 쪽에 많이 바꾸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앰프를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알게 되면 기타를 구매하는 것도 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오, 그런 부분 되게 좋네요. 그런 면에서도 토넥스 같은 장비를 사면 그쵸.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빌드업 오졌다. 네.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앰프에 대한 완전히 그거를 100% 그 사운드다라고는 못하지만 아 어떤 성향이 이 앰프의 특징이구나 라는 정도는 그렇죠.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연주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이 이해도 높은 사운드에 대한 앰프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 높은 연주자들이 많이 더 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3호를 들고 나오시긴 했는데 네. 원석 씨는 일단 앰프 정체성은 이제 덤블류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기타는 어느 쪽으로 좀 가장 좋아하시는 게 기타는 있나요? 저는 일단 이 355는 사실 뭐 세션이나 일을 하려고 산 악기는 아니고 제 음악에 어떤 뭔가 하기 위해서 산 건데 제가 주로 이제 쓰는 거는 스트랩류를 많이 쓰고 보통 이제 싱글이랑 험 싱싱험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데 노이즈를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EMG나 뭐 노이즈리스 이런 픽업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기타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세션이 아니어도 그냥 좋아하는 기타가 싱싱엄. 그렇죠. 계열. 네. 그렇죠. 그냥 네. 아예 개인 취향 자체가 네. 나는 슈퍼 스트레서 성향의 이제 기타를 맞아요. 좋아하시는.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결국 돌아오더라고. 아. 결국 이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뭐 팬더다 뭐다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싱싱엄의 조합. 뭐 팬더도 좋고 제가 또 쓰고 있는 내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팬더도 사실 저는 비싼 걸 많이 안 써요. 좀 뭐 1펜이나 맥펜 좀 조금 네네. 저렴한 라인들 사서 이제 모디하는 걸 좋아하죠. 이제 막 바꾸고 픽업 바꾸고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은총 씨랑도 일맥상통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팬더 스트랫은 그 빈티지적인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구매했다가 계속 방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트랫은 나한테 그냥 근본은 슈퍼 스트레시지 않나라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또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뭐 토넥스 얘기도 많이 했지만 원석 씨의 이 톤에 대한 이 진지한 마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 게스트를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꼭 한번 다시 모셔야겠다. 이펙터 타임즈 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아 이미 아, 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앨범 진짜 나오실 맞아요. 때쯤에 연락 주시면은 그거 맞춰서 저희가 맞춰서 그냥 연락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이 얘기를 좀 더 이어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원석 씨가 이 토넥스의 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셋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토넥스의 이 모든 매력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원석 씨라는 이 최원석 씨가 오셔서 멋진 기타리스트가 오셔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들을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퍼즐들은 시청자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언젠가 최원석 씨를 다시 한번 모시고 아마 8월쯤에 세기까지 박아버리는 그렇죠. 8월쯤에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아마 7월 말쯤에 만나서 촬영을 하고 좋습니다. 앨범 나올 때쯤에 이제 같이 이제 방영이 되는 그 네. 그림으로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악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